페미컴용 드래곤볼 Z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쪽으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. 어? 아, 정말 만났네. 도망치자. 못 도망쳤어. 이게 한 번 싸울 때마다 전투력이 올라가나 보더라고요. 저 BP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459. 저게 전투력인데 전투를 한번 끝날 때마다 저 BP가 올라가더라고요. 경험치가 전투력인가 봐요, 이건. 경험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레벨이긴 레벨은 약간 좀 틀리죠? 올라가는 방식이. 그러니까 경험치가 레벨이야. 지금 459였잖아요? 저걸 5의 BP를 획득했다고 나왔거든요? BP가 이제 배틀 파워 같은데, 그러니까 전투력이죠? 전투력이 아마 5 올랐을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464 됐죠? 5가 올라가지고. 아까 459였는데. 이렇게 전투를 많이 하면 게임이 쉬워지겠어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건 초반만 어려울 것 같아. 계속 전투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죠, 게임이. 레벨이 오르니까. 저기 무슨 집이 하나 있는데, 저 에너지 치료해주는 데인가? 한번 가볼까요? 이걸 써야 되네. 와, 숫자가 왜 이렇게 좋아. 어이, 갔네. 아, 에너지 치료해주는데 맞다. 수행하는 데가 있네. 아, 뭐야, 저. 필살기가 이렇게 다 좋은 거냐. 싸운다. 필살기 한번 해볼까요? 지금은 제가 배틀 에너지가 50밖에 없잖아요. 이거 마광포살포는 싸고 싶어도 못 싸. 100이나 다르기 때문에 50, 얘까지 쓸 수 있네요. 구찌까라 가이코센? 구찌까라, 입에서 괴광선? 입에서 광선이 나간대요. 이건 눈,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. 연속 마광포? 이건 그냥 마광포. 그냥 마광포 한번 써볼까?
안 죽네. 한방 맞고. 요번엔 죽겠죠? 클로 드래그. 하나, 둘, 셋. 요거 쓰면은 하나. 됐다. 에너지 찼네요. 수행을 하라고? 수행. 안 해. 어, 일로 지나갈 수밖에 없네. 저 산에 못 가네요. 아, 저걸 또 만났어. 연속 마광포 쓰면 적 애들한테 다 쏘나? 아니네. 한 명한테만 쏘네. 전원 공격하는 거 없네요. 됐고. 전투를 피하면 안 되겠어요. 싸울수록 강해지기 때문에. 이거 세던데. 많이 달았네. 오, 한 번에 잡았다. 잘했어. 근데 패밀리 컴퓨터로 연출을 참 잘했어요. 오! 이번에도 한 번에 잡았어? 피크 세네. 레벨업. 오! 아, 레벨은 또 따로 있네요. 레벨이 오르니까 HP랑 저게 오르는구나. 전투력은, 그러니까 전투력은 경험치로 오르고, 레벨은 저 HP랑 저기, 전투 에너지인가봐요. 기. 그런 건가? 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. 같이 가자. 아, 또 싸우네. 오, 왜 이렇게 많어? 도망치자. 아, 못 도망쳤대요. 그러면 일단 저 필살기로 저 노란 애부터 죽여야겠네. 너무 많어. 에너지 깊다. 죽어라. 죽어. 어우, 죽었다. 스트롱이 그래도 지구 최강의 전사인데. 이런 파란 애들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. 어? 어, 어이, 많이 다네.
잡아. 잡아야 돼. 다른 애들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. 여러 마리가 나오니까. 피가 많이 떨어졌어요. 41밖에 안 되죠. 아,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이야. 잡았다.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. 전원 다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. 어? HP 8이야! 아이고, 제가 이거 HP 치료하는 걸 깜빡했네요. 큰일 났네, 이거. 잘하면 게임 오버 되겠는데, 이거? 말도 안 돼, 이게. 죄송합니다. 제가. 잠깐만, 내 게임, 뭐야, 세이브 해놨는데 왜 그래? 뭐 버그가 났어요? 왜 소모공이 둘이야? 왜 이러지? 이상한 버그가 났네요? 아, 이거 맞다, 이거. 세이브가 잘 안 되는 게임으로 목록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? 세이브 파일이 없어요. 나 희한하네. 아. 여기에 있나? 아, 이거 다 날라간 거야, 그러면? 아, 이거 세이브를, 저기, 뭐야. 레트로 프리커 본체에다 해야겠네요. 이거 뭘. 세이브가 잘 안 됐어요. 황당하네 이거. 분명히 세이브 해놨는데 내가 예전에.